여자 말만 틀어주면 돼. 그렇죠. 오빠 나 고기 먹을래. 오빠 나 커피 먹을래. 오빠 나 여행 가고 싶어. 그거 가주면 돼요. 그러면 그 여자는 오 그런 사람이 우리 이편당신입니다. 딴 데 안 쳐다봐. 한눈 안 팔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결혼. 그렇지. 인연법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네. 그 인연이 내가 이렇게 점도 많이 보고 많이 느껴보고 이렇게 하잖아. 네. 인연이 훅 들어와. 지금 뭐 7년째 연애 중이다, 5년째 연애 중이다 하는 사람은 결국 결혼할 때 딴 남자랑 딴 여자랑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오래 연애한다고 좋은 거 아니세요. 그러면은 뭐야. 빨리 결혼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야. 내 인연에서는 어느 정도 시기가 맞물렸을 때 한 1년의 기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결혼할 상대가 나타났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뭐 징조 같은 게 있나요?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을 때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남자 여자를 만나잖아. 그러면은 그 만날 때의 느낌이 그냥 진짜 나는 반대를 하는 거야. 천생연분은 헤어져. 나랑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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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결혼해야 되겠다. 그 징조가 어떤 징조냐면은 눈빛 있잖아. 네. 눈빛에서 조금 보여. 눈빛 이게 눈빛이 처음에는 아 했다가 내가 이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눈에서 있잖아. 동그랗게 빛이 나. 그게 눈동자가 까만 동자가 이렇게 좀 많이 까매져요. 네. 눈빛에서 보면 되는데 느낌이라는 건 이 사람이 나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는 거. 배려. 아,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해도 되겠다 했을 때는 다 필요 없어. 배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안정이 되는. 심적으로. 그래서 아, 이 사람이면 내가 기댈 수 있겠다. 이거를 갖다가 이해해주고 직장 생활이 늦었다. 오늘은 만나기로 했는데 야근 근무라서 이해해주고 조금 음식도 조금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또 여자한테 또 이런 여자라면 내가 결혼해도 된다. 그리고 이게 취미생활도 같잖아요. 네. 같으면 또 안 돼. 취미생활에서 같이 만나서 동호회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취미생활에서 골프를 좋아해. 그럼 맨날 골프 치러 둘이다닐 거야? 다른 사람과 골프를 치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네. 그래서 가지 마.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야. 불륜의 상대자는 식당에 가면은 팍 반찬 챙겨주잖아. 나이 좀 드시면. 네. 그건 불륜이 100%. 누가 그거 손잡고 다녀? 그 부부라. 네. 떨어지 다니지. 낯선 성격 착하고 순하잖아? 그러면은 좀 골 때리지. 좀 힘들지. 다루기 힘들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성격이 센 여자를 만났어. 그럼 이 여자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 여자 말만 틀어주면 돼. 그렇죠. 오빠 나 고기 먹을래. 오빠 나 커피 먹을래. 오빠 나 여행 가고 싶어. 그거 가주면 돼요. 그러면 그 여자는 오 그런 사람이 우리 이편당신입니다. 딴 데 안 쳐다봐. 한눈 안 팔아. 네. 까다롭지만은 잘 챙겨준다. 그렇죠. 이래 보면 돼요. 마음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는 걸 느끼는 게 결혼할 때. 그리고 또, 통통해. 저 어떻게 해야 돼. 이것만 좋아하고 또,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살찐 사람들은 살 빼면 안 되는 사주가 있고, 살 빼야 되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스트레스도 받지도 말고, 사람의 겉모습 보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내면적인 것도 같이 봐줘야 돼. 네. 그것만 잘 챙겨서 가면 돼요. 아주 좋은 연애와 아주 좋은 결혼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간상적으로 보면 네. 강대뼈가 튀어나오고 독조가리 이렇게 길고 눈티 내려가고 얼굴 이렇게 빛준해지고 얼굴도 비대칭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사주가 빡세.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 요거 튀어나오고 요래 길고 요래 나오면 나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상품을 좀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좀 나온 거를 요즘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시술이 많아요. 이렇게 해주고 요게 또 긴 것도 약간 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안 좋은 거는 또 이렇게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